예년 같으면 송년 분위기로 들떠 있을 시기지만 올해는 송년 특수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탓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흑돼지고기 전문 음식점. 가게 안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단체 손님들이 준 데다 한 사람당 3만 원 아래로 주문을 하다 보니 매출이 30%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맘때면 하루에 서너 건이 들어와야 할 연말 송년회 예약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음식 단가가 높아 식사와 함께 술까지 마실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3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연말이라서 단체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는데 예약률도 많이 저조해지고 사실 연말 분위기가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재래시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연말이 되면 감사 인사 목적의 선물 주문이 늘었지만 올해는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매출액이 3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줄다 보니까 선물 가격 대비 뭐 이런 과일값 조금 많이 나가기도 하고 고급 과일은 거의 매출이 없는 편이에요. 지금 제일 싼 귤만 나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가 98.7을 기록하며 3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교양과 오락비를 비롯해 외식비 등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과 경기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